아동성 범죄자 조두순이 12년 형기를 마치고 어제 교도소를 나왔습니다. 관용차로 보호관찰소를 거쳐 집까지 이동했는데 가는 곳마다 주민과 유튜버들 항의로 종일 소란스럽습니다. 조윤아 기자입니다. 전자발찌를 찬 조두순을 태운 관용차가 남부교도소를 빠져나옵니다. 조두순 가형! 조두순 거세! 한 시간쯤 뒤 안산 보호관찰소.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조두순은 피해자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말없이 두 차례 허리를 숙였는데 뒷짐을 진 채였습니다. 진심으로 뉘우치고 계시나요?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할 용의가 있습니까? 조 씨는 관용차 안에서 천인 공노할 잘못을 했다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동행한 보호관찰관이 전했습니다. 사과의 의사를 전달하고 싶다고는 하였으나 저희들이 그것은 2차 가해가 되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은 없도록. 조두순이 나타나거나 들르는 곳마다 시민과 유튜버의 항의가 종일 이어졌습니다. 출소 전 교도소 정문 앞에 드러누웠고 차량에 계란을 던지기도 했습니다. 한 유튜버가 관용차를 발로 차 문이 찌그러지고 차창이 파손됐고 한 시민이 조두순이 탄 관용차에 올라가 소란을 피워 이를 저지하던 경찰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조두순의 신상정보가 얼굴, 주소지와 함께 성범죄자 알림위에 공개된 가운데 조두순의 집 앞엔 수십 명의 시민과 유튜버들이 몰려들어 늦은 밤까지 소란이 이어졌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